What is up, everybody? How y'all feeling? How y'all doing? It's your man DT here, and it's time to get into part two of Telepathy Run BTS special episode. You guys ready? You guys ready? Let's get it. Wow, 이게 뭐야? 아, 답답하다, 진짜. 모양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해야 되나? 이거 표정 아니야, 이거? 남준씨 제외하고. 와, 뭐하냐, 너? 잘 적는 게 더 가능성이 있었다. 다 준비됐죠? 갈게요. 야, 간다. 화이트 거의 붙이고. The blindfolds. 근데 벗어야 된다고요? We're awesome. 네, 벗어요? Yeah, this is when the show got interesting. 본격적으로 텔레파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Wow, this was cool. 꿀잼이요? 아, 와야지 여기로! 아, 야, 와! 예이! 야, 다행이다. 야, 남준아! 형, 나 롯데월드 갈 뻔했어. 나 롯데월드 갈라 그랬어. 야, 솔직히 난 한 명쯤은 갈 줄 알았어, 롯데월드. Yep. That guy! 우리가 공연 한 주경기장입니다. 정말 아무도 한건 안 왔다고? 네. 에? 삐짐? 삐졌다 했대, 그 삐짐? 와... 삐져. 왜 삐져? Aw, sad. All alone. Okay. 삐짐? 파란 집 아니야? 파란 집 아니야? 아니, 동국집 같지. 형이랑 윤경이랑 이사 쳤네. 아니, 사실 달의 성이 그쪽이야. 그러니까요. 파란 집 앞. 삐짐이면 여기 올 수도 있어. 아니, 뭐 같이 다닐래? 같이 다니잖아, 네 명이서. 네 번째 여기 오면 되지. 그래? 아, 배고픈데 빨리 밥 먹으러 가자. 가자. 그럼 우리가 약간 전공법 팀이네. 그지? 형, 근데 삐졌을 때 본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일산? 서울 한정이래. 서울 한정. 진영 삐짐 자야 되잖아. 아, 밥 먹어야 되네. 아니, 그럼 포비랑 윤기는 어딜 간 거야? 한 명은 주경기장에 갔을 것 같아요. 윤기씨. 예. 나는 연습실이지. Meanwhile. 애들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Ooh, I love that jacket. 내가 좀 걷기도 하고 막 그런가? So stylish. 연습실. 그때 진짜 대판 크게 싸웠어요. 완전 사건으로 가자. 연습실 가자. 아, 너무 근데 개인적이고 사소한 거다. 삐짐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그렇잖아요. 난 삐진 적이 없어 멤버들한테. 개인적으로 삐진 거는 사실 방아 사건이긴 한데. 아. 멤버들 어디 간 거야? 보통 뭔가 생각이 있거나 그러면은 한강? 가로수길 쪽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럼 또 가야 되잖아요. 여기 어디야? 두 번째 삐짐 장소를 롯데월드 하면 안 돼요? 아, 너무하네. 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아, 잠실까지 온 거예요, 제가? 아, 미치겠네. Feeling sad. Okay, you gotta make it happen this time, JK. 아, 미치겠다. 지금 숙소 통하고 있네, 지금? 만약 롯데월드에서 얘가 2층 올라오면 좀 걸릴 거야. Did Jin really go get some food while they're on this mission? 여기는 뭐 저희가 맨날 이제 걸었던 길이고요. 정확하게 이제 저기 내려가는 저쯤에서 이제 나랑 태형이랑 아이스크림 걸려갖고 내가 정확하게 역쯤에서 걸렸어. 걸려가지고 아이스크림 콘을 일단 수셨지 이렇게 넣고. 아! 왜 어디가? 그래서 아, 저 숙소 갑니다. 숙소요. 그래서 이제 얘 다 녹아가지고 내 형이 이제 딱 먹었어. Really? 여기로 누구 올 것 같아요? 여기로 윤경 올 것 같은데요? 호비나? 아, 근데 그래서 붙여놓고 왔어요. 네 번째는 숙소에서 모이자고. 봤어. 그러니까 꼬로 가든지 네. 여기로 오든지 할 것 같아. 근데 삐짐이니까 꼬로 갈 수도 있겠다. 맞아. 야, 그러면 대충 하고 학동공원 쭉 돌아서 빨리 가볼래? 야, 그러자. Jin and V. 고춧가루 뿌려 먹니, 짜장면에? 네. 식초 넣니? 아니요. 아, 짜장면 식초를 안 넣어? 형, 짜장면에 지식 제가 넣겠어요? 형이 넣겠어요?
맛은 너가 더 잘할 수 있어도 지식은 내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짜장면에 뭐 들어간 줄 알아요? 알지? 뭐? 춘장, 양파, 다진고기, 짜장면. 아니에요. 무슨 재료가 그렇게 이 짜장면 쉬운 음식인 줄 아세요? 그것만 넣으면 끝나게? 그럼 뭐 들어가 있냐? 오이. 오이를 짜장면에 왜? 감독님 비웃으시잖아 지금 오이 넣는다고. 지금 아무도 안 비웃고 있는데. 지금 두 분 웃고 계시잖아. 짜장면에 오이를 왜 넣어? 계란 넣어야 돼. 그거는 이제 지역 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그 호박 같은 것도 들어갔었어. 호박 들어가지.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호박 들어가. 감자 들어가야 돼. 아, 네. 감자는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감자를 빼나가고 했어. 언제? 텔레파시 특집? 어, 오늘은 텔레파시. 오늘 텔레파시 특집이구나. 오늘 맛있는 집 받으면 이제 텔레파시로 얘기해줘. How you doing, JK? How you holding up? 아니, 삐졌을 때 가는 Where do you go when you're salty? 멤버들이랑 크게 진짜 한번 다 삐졌던 데는 파란 색깔 숙소인데, 파란 색깔 집. 그때 그 허비 형 바나나 사건인데 그 거기서 The banana 있었던 incident? 거. There you go. He's still bummed. He's still bummed about that.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알려주면 안 되는구나. Not telling. 아, 너무 궁금해. 이게 궁금해가지고 빨리 만나고 싶다. 내 개인적인 삐짐으로 갈까? 그럼 사실 논현동 파란집이긴 하거든요. 뭐 방황하고 방황하는데 사실 저희가 데뷔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옮긴 숙소가 그 숙소예요. 그러면서 뭐 이 숙소를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라는 뭔가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숙소이고 거기가 왜 편의점 있으니까 뭐 좀 먹어야지? 뭐 먹으세요? 어 진짜로? 이런 말씀해 주셔서 나 지금 배고파 눈 돌아갈 뻔했는데 Yum. 매운 맛. 모구 모구. 시원하니까 더 맛있네. Never seen 아, 모구 모구. 여기가 강화시킬 옆에 있는 골목인데 멤버들과 추억이 많죠. 서울 23년 전에 서울 왔을 때 강화시킬 뭐가 없었어. 다 바뀌었어. 다 바뀌었어. 좋아하던 카페랑 Things change. 좋아하던 식당들 다 없었어. 이렇게 떠버릴 줄이야. 아, 이런 식당 진짜 오래. Nobody knew, Shug. 아, 식당이 생겼네? 들어가 봐도 되나? 들어가 봐도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약간 그거구나. 약간 하나의 약간 성지가 되어버렸구나. 요즘 아침 안 하시나 보다. 나 학교 가기 전에 여기서 밥 먹고 가고 있었어. 추억이 되게 많아 보시라고.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막고 갖고 자주 봐요 우리. 거의 엄청 자주 보는데. 만난 애들이 아직도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These two. They're doing their own thing. 감독님들 먼저 이렇게 한 입 드려야 또 이제 민심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난 저런 진짜 약간 so sweet to the production crew. 생각하고 하는 행동, 저렇게 막 민심 사는 행동 저런 거 별로 안 좋아. 뜨겁네요. 다 마음을 위한. 맛있네요. 야 맛있대. 감독님들 짬뽕 있니? Clever boy. 왜? 맛있어. 맛있어? 저 짜장면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 너가? 응. 일주일에 짜장면 다섯 번 먹었었잖아. 요즘 막 국수로 갈아탔어요. 국수 맛있지? 정국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 He's alone! 또 도착하면 이제 바로 장소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호비 형 어디 갔을까? 여기요? 이게 근방인가? 여기는 누구 한 명이 있겠지? Alone. 용기 형이 약간 공연장 갔을 것 같아. 용기가 주경기장 갔을 것 같고 최준아. 호빈 진짜 어디로 갔지? 아우. They're in no rush. 근데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드셨어요? 어떻게 드셨지?
죄송합니다 진짜. 야 밥 먹고 나서 드는 생각인데 돈이 있네? 나도 없는데? They don't have any money? That's hilarious. You guys don't need money. 아, 씨 여기네. 여기 근데 한번 바뀐 거잖아요, 형. Mini money. 저 시계 타고 그대로 있어. 그래도 이 정장. 그래서 오 이거 생겼네. 이건 없었는데. 나 얼마 전에 오니까 이거 없었고 그리고 이 여기도 이 울타리가 없었어 원래. 맞아 맞아. 여기서 이제 그네 타면서 이제 인생 얘기하는 거지. 어. 아, 또 너의 그런 고충이 있었구나. 그래 우리 잘 될 거야. 지금은 뭐 할머니 건강하시지? 뭐 이런 거. 우리 그리고 그 뭐야 애노 할 때 어. 여기 원래 모래바닥이었잖아요. 그래 여기 없었지 울레탄. 여기서 연습한 거잖아. 아 맞아 여기서 이거 진영이랑 형이랑 어, 나랑 여기서 연습하다가 몇 번 Humble beginnings. 그 다음에 나 여기 우리 방탄룸 있었잖아 저기에 노모드림 그 하다가 키보드 갖다 집어 던진 게 여기야. 랩이 30번 까이니까 저 위에 올라와가지고 저 위에서 지금 이러면서 막 그때 지구 열명이었잖아요. 막 어 막 스스로 막 막 회사기 쳤을 때가 이제 여기. 재밌군요. 갑시다. 가자.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다운 것이지. 멤버들 슬 또 이제 왔을 겁니다. 이제 윤경이랑 호비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ini money having a moment. It's so special. 아니 여기 없다고? 호비.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와, 나 또 멤버들 못 만났어. Hobi, you're struggling. 아, 그럼 할까? 뭔가 생각해보니까 아, 어떡하지, 진짜 야, 야 너무 고민되는데, 지금? 왜냐면 계속 삐졌던 게 하나가 있어. He wants to reunite. 안 치운 게 있으면은 돈을 걷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 엄청 되게 마음이 상하는 그런 좀 부분이 있었거든요, 서로에게. 그 연습생 때였어요. 여기 진짜 많이 삐지고 싸우고 했죠. 응? 그거 가라고요? 네 번째 여기서 봅시다. 제발 종이 가져가지 마세요. 이거 진영 글씨인데? 그냥 처음 장소로 갈걸 그랬나? 처음 장소에 두고 갔죠. 그 진짜 안 온다고? 여기밖에 없잖아, 얘들아. 올 때가. 어, 왜 안 오지? 여기 말고 없는데, 삐짐. There we go. Use the telepathy. 누구냐? Wow, they're still eating. 거의 다 먹었어. 남주야, 이게 진짜 맛있어. Oh, there they go. 이게 진짜 맛있어. 한국가만 먹어보려고. 아, 맛 똑같네, 그모. 그렇지. 이게 진짜 맛있어. 옛날 맛 똑같음. 아무도 없지? 여기 온 사람도 없지. 똑같나 봐. 멤버들 다 도착했습니까? 한 분 빼고 다 도착했어요. 한 명 빼고? 정국 이겼다. 야, 얘 파란 집으로 올 것 같다니까? 아, 아나? Sleepy Bunny! 느리자면 또 끝나는 거 아니네. 여기가 유정식당. 어휴, 바뀌었다, 좀. 어, 뭐야, 왜 팀장님이 계세요, 여기?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호비 형이야? 에이. 뭐야? It's 뭐야? 아, 제게. 빨리빨리 좀 다녀줘, 엄마. 뭐야? 너 롯데월드 갔다 왔지? 어. 아. 우리 짜장면 먹고 왔어. 하셨을 거다. 아니 야, 술 안 가고 왜 일로 왔어? 여기 바나나 그것 때문에. 호비 형. 아~ 제이홉은 응. 어디 갔어 그럼? 제이홉이 한 거 아니야? 형 이제 진짜 여기다 아무도 안 왔다고? Nobody came. 와, 대박이다. Poor Hobby. 벌써요? Sugar, what are you doing? 아니 만난 애들 있어요? 진짜 없죠 한 명도. Yeah, man. 3라운드 키워드 뭐예요? 네, 슈가 씨가 제가요? 제가 뭐 키워드를 정하시면 돼요. 아, 제가 숙소를 되게 많이 옮겨 다녔잖아요. 그래서
숙소 가면 되게 몇 군데로 이렇게 분산이 될 것 같아요. 숙소 어때요, 숙소? 나만 못 만나는 거지, 근데? 예. 제이홉은 숙소. 나, 제이홉 스토어. 응시 가야겠다. 어쩔 수 없어. 추억이랑 키워드가 빠질 수가 없어. 네, 추억으로 할게요, 저는. 이게 끝이에요? 그건 아니죠. 나만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아직 안 정했어요, 멤버들? 친구들 나처럼 고민이 많구만. 이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다른 두 팀은 정했어요. 네. 첫 외출을 하면 되잖아. 그럼 한강 뚝으로 올 거야? 아 근데 호석이 형이랑 윤기 형이 생각은 못 할 것 같아. 야 진짜 딱. 아 그러네. 우리 남은 두 명이 그 둘인데 그러네, 그 그러네. 둘이 별로 안 갔어. 맞아. 첫 공연 한번. 악스월? 오. 악스월. 첫 공연으로 하면 일지아톨로 갈 걸? 아 쇼케이스 할 수도 있겠네. 일지아톨로 갈 거야. 콘서트로 해야지 그러면. 와, 근데 나 여기 잘했다. 담원 한강 거기 괜찮잖아. 그러니까 나 한강 하면 골로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가던 한강으로 하면 되잖아. 너 호비랑 윤기랑 한강 와본 적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담원 한강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둘이 정해요. 야, 그냥 여기서 팀 나누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가던 한강. 우리가 자주 가던 한강. 우리가 자전거 타던 한강으로 해주세요. Oh boy, okay.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숙소. 아, 다 바로 자전거 타던 한강. 아, 그러세요. 자, 그 숙소로 가야지. 왜 한강 가자? 네? 한강 갈래 그냥? 한강 가자. 한강 가자. 한강 가. 한강 뭐 있어? 가자. 한강 갈게요, 한강. 아, 망했다. 왜냐면 숙소 추억 키워드 나왔으면은 100% 다 여기로 오는데 내가 여기도 못 가잖아. 아. 저기 밑에가 있죠, 애들. 애들 여기 밑에 있어, 100%. 오, 여기 만난 애들이 있다는 거구나. 세 그룹이나 있구나, 세 그룹이나. 애들 어떻게 다 만났대? 몽골몽골에서 좌회전해주면. 뭐지?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오, there's a big fat clue. 왔네, 누구 왔네. 이미 와버렸네. Sugar and Hobie are going to reunite.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자, 보고라도 가자.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친구야! 친구야! 형, 나 근데 다른 데 가야 돼요. 왜? 나 이 전에 여기 와버렸어요. 망했어. 형 어디 갔어요, 그 전에? 나 여기 갔어, 이 시즌. 아니, 나 그 유종식당. 아, 씨, 거기 갔어. 아, 망했네. Look at his face! 아, 진짜? 오, 뭐야, 여기 뭐. 네 번째 여기서 진영. 아, 여기 왔었구나. 여기서 왔었죠. 여기를 안 올 수가 없어요. 여기 안 올 수가 없지. Alright, nobody's alone anymore. 아, 싸우는 거 너무 귀엽네. That's a good start. 둘이 티격태격하는 거 내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거 나가야 웃길 것 같아요. 둘이 정하세요. 제가 이거 한마디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Instigator. 그치요? 이제 금방 풀죠. 멜론? 어, 멜론 맛있어요. 요런 맛, 요런 딱 그 멜론 맛. 너무. 근데 저 집에다 쟁여서 몇 개 먹었었어요. 그 복숭아랑 뭐 있어요. 다른 맛. 주황색, 주황색. 그거 좋아가지고. 야, 근데 이거 집에 많아. 약간 형도 젤리 씹는 거 좋아하는 거야. 식감. 애인 맛이지. 맛있는 것만 먹으면 뭔가 심심해. 맞아. 아 근데 나도 솔직히 잠은 상상도 못했어. 아 진짜로? 한강 들었을 상상도 못했어. 한강이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생각하지? 이러면서. 설마 독성하진 않겠지? 내가 봤을 때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을 것 같다. 바로 그냥 숙소로 이동하자. 브라보 말라 나의 인생아. 하지만 형님 두고 보십시오. 흥능성구 있습니다. 몇 프로 보시나요? 솔직히 30%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언제 놀러 왔었지? 사실 생각해보니까 형이 들어오기 전에 그 랩하는 연습생들이랑도 진짜 많이 왔었고. 아 그래? 여기 크리스탈 하고 있어. 진짜로 여기 크리스탈 죽인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혼자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애들은 나올 것 같다는 거. I don't know. 애들 파란 집 도착했을 거면 벌써 도착했겠지. 한강일 수도?
설마 똑소? 그럼 거기 성수 쪽인데. 이야 씨. 근데 막 엄청 새롭진 않다. 한강에서 저거 하나 먹어야 되겠다. Gotta eat! 멤버도 만나보다 우리 술 내리자. Where are we now? 뽀글이 먹자! 어? 뽀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 와. 배고파. 안 돼. 아, 배고파. 일로 와, 일로 와. 안 돼. 봐봐, 지금 자기들끼리 영화 찍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런 찍는데? 야, 들었어? 뽀글이랑 윤경이랑 만났대. 아, 진짜? 어, 진짜? 지금 이동하고 있나요? 제이홉앤 슈가? 아직도 이동 중? 야, 그럼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어. 있잖아. 근데 호명이랑 윤경이 한강을 자주 왔어요. 아니? 안 왔잖아. 망한 것 같아. 아, 근데 세 번 만에 만나는 거면 우리 진짜 되게 빨리 만나는 건데. 그치. 우리가 다들 그냥 눈치가 있어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니야, 그냥 괜찮아. 야, 야, 일로 오나 보다. 야, 오나 보다. 아직 이동 중이다. 어, 아, 느낌이 왔어. 아, 왔어, 왔어. 속성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야, 요트 빨리 구비해라. 뚝성으로 가자. 아, 지갑 좀. 야, 설마 뚝성 아니겠지, 진짜. 제발. 저 라면 건면 하나만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아. 죽을 것 같네. 남들 먹을 때 먹으라고, 이거. Boy, 진짜 hungry. 우리 진짜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먹어, 먹어. 아이스크림 야, 남윤아, 네가 울었다. 왜요? 애들 일로 오는 것 같아. 그래요? 맞잖아요. 형, 형, 그니까. 형, 인솔 사는지 별거 없네. 형, 인솔 사는 채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우리 둘이 화해, 다시. 우리 화했어. 우리 싸웠어? 야, 뭐, 뭐하냐? 왔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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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뭐해?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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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형, 숙소에 있지? There we go. 나 추억에서. 하나에 다 있는 건가? 그럼 다른 거? 거랑, 그럼 작은 지구지. 그치, 거기로 가. 아, 근데 내가 남준이가 항상 자는 거 올스타에 있지. 네, 우리가 같이 갔던 거네, 저기. There you go. There you go. 나 처음 왔었어, 여기. They are in sync once again. 야, 밥 먹어. 야, 밥 먹어. 제가 오른다. Group hug. 야, 나 보인다. 야, that was a pretty cool mission right there. 나 꿀잼 영이로 왔어.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뭐냐, 두 번째 키워도 뭐야. 잠깐만, 한강 말고. 야, 삐진. 형, 저 롯데월드 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더라, 내가 봐도. 내가 분명 말했잖아, 롯데월드 갈 거라고. 삐짐 어디 갔어요? 나 삐짐을 저파랑나 연습실. 아, 그 유영식당. 나는 그때 그 그니까 아. 엇갈렸지. 두 번째 어디 갔는데요? 두 번째 파란집. 파란집. 나도 파란집 갔어, 두 번째는. 와, 나 파란집 갈려다가 말랐어. 왜냐면은 처음 인사도 둘이 싸우고. 그래,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나랑 너무 싸워. 바라봐. 그만 좀 싸워라, 거기서. 어. 거의 다 바뀌었더라. 우리는 엄마 심지어 게임으로 치야겠다. 아니 롯데월드가 진짜 웃겨. 나 진짜 누가 갈 줄 몰랐어. 아 이제 나 가려고 했어. 나도 가려고 했어. 나도 가려고 했어. 꿀잼 딱 키워서 듣고 내가 아, 한 두 명 정도는 주경 기자를 가겠다. 나도 롯데월드 주경 기자 숙소 이렇게. 근데 진짜 가네가 있었어. 난 주경이다. 나 진짜 너 한 명이라도 올 줄 알았어. 아니. 왜요? 마지막입니다. 어 마지막이다. 네? 벌써? 가셨던 장소를 또 가셔도 되고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못 만나시면 못 만난 대로 캐스팅장소로 이동할 겁니다. 아, 네. 다 알고 있는 곳으로 가자. 키워드 언데. 자, 키워드는 암입니다. 암입니다. 거기서 뭐야? 야, 제발, 제발. Oh man. 거기서 뭐야? 뭐 여기 가자. That could be anywhere. 말씀하셔야 돼요. 아미? Communicate with your eyes. 여기밖에 없어. 아미에만 집중해, 아미. 그럼 거기지, 거기. 난 두 군데가 생각나. 아미가 어떻게 두 군데가 생각나? 아미에만 집중해. 지금 또 왔다 갔던 데도 돼. 또 왔다 갔던 데도 괜찮아. 롯데월드 아니다. 아, 롯데월드 아니지. 또 왔다 갔던 데도 괜찮아. 또 왔던 것들도 괜찮아, 제요. 자, 또 왔다 갔던 것도 괜찮아. Use your telepathy. 가자, 얘들아. 가자. 눈빛만 필요 없어. 야, 여기서 no 누가 더 빠졌어, 진짜. 야, 되게 나 진짜 심한 거 치지 마라, 너. No pressure. 아니, 너무 많아. 아미, 아미는 right? 너무나 큰 상징적인 건데.
아 맛있겠다. 옥수수 있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Corn ice cream. Is that a thing? Corn ice cream. Look at Jimin. 거기로 와. 어. 야이. 눈 장난기 빼 빨리. 거기로 와. 네 글자잖아, 네 글자. 어? 네 글자잖아. 그래. 현금일 때는. 야. 우리 아까 갔다 왔으니까 집중해. Focus. 경기장으로 가주십시오. That could be. 거기밖에 없지. That could be. 잠시 후 경기장으로 떠납니다. 마지막은 마음이 편하다. 자, 다 오겠잖아. Yeah, that's 네, the one. 감사합니다. 제 꺼낸 곳으로 왜? Okay, they're all on the same page. 누구 한 명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 누구 한 명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 전혀 감을 못 잡은 동국이나. Like 경기장 아닌가? 중경기장 맞을 텐데. 걔는 당연히 이거일 것 같은데. 노루처럼 잘 모르는 제이호. 중경기장이지 100%. Yeah. 당연히 이거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는 B 쭉 가주세요. 가로수길 쪽으로. 거기서 첫 혼이냐 쇼케이스냐 한번 물어본다. 이 셋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호빈이 올 것 같고 남준이가 눈치를 그렇게 보는데 정말 주경기장을 모르겠어. 호빈아 간대 또 가야 돼 알았지? 이러면서 나는 무조건 주경기장 아니야? 아미 하면은 공연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니까 아미. 정말 많은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공간, 장소인 주경기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Yeah, pretty cool. 그냥 딱 시각적으로만 딱 봤을 때 그냥 팍 펼쳐져 있는 아미. That is the obvious choice. 그게 제일 기억에 선명하죠. 왜냐면 무대하면서도 계속 보는 거니까. 옛날부터 그 응원봉이 갖고 싶어가지고 설레발 치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 이런 거 언제 나오냐고. 오늘 좀 늦게 나왔었지. 좋은 운동장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없나? 아 간다 나 인터뷰한다. 어? 저 학생들이다. 아 못 물어보겠다.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 학생? 남 학생? 저기요, 혹시 아미세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Are you army? 학생분, 학생, 아. 안 돼. 아야, 안 될 것 같아. Rosy cheeks! 텔레파시를 보내요. 애도 아니고. 딱 봐도 여기로 다 올 것 같고, 아우. 친구 아닌가? Nope.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텔레파시로 보낼 거 같아. Send it to your homie. There you go. Come on, guys. 한 명 기장 잠. 한 명 수신 불가. He's not getting the signal. 설마. 설마 아니에요? 없어! 아무도 없어! No one is there. 진짜 아무도 없다고? Nope. 아미 처음 만난 데가 여기 쇼케이스인데? 그니까 처음 만난 곳. Now, think about it, V. 그럼 다들 어디 간 거예요? Think about it! 왔어요! Welcome to Olympic! 으아! JK 집중해 여기야. 호비 왔고. 호비 왔어요? 확실해요? 우리 4시인 것 같은데 지금? 온다 또 한 대 더 온다. 자. 어이 그래. 자. 감사합니다. 두 명 남았어 두 명. 아직 두발 남았다. 아 대우 분을 거고 한 명 비. 방송과 뽑으려고 또 다른 데 갔나? 없다고? 어? 왜? 왜 없어요? V! You didn't get the signal. 이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not gonna work me. 아니라고? Oh no, me. 다 도착했어요. 잠실이다. 아, 그렇지. 다 있네. 아, 여기 아기지. 자, 오케이. 난 여기 방금 왔었어. 그래. 자, 드래곤 볼 7개 중에 6개 모였고요. 자, 하나 더 있으면 이제. 와, 더 왔나? 설마. 프리시피에 도착을 했었어. 오늘은. 진짜? 레전드네? 얘 나한테 출발하기 전에 형 첫 콘서트예요 아니면 팬미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형 쇼케이스예요 첫 콘서트예요 야 둘 다 아니잖아 설마 악수로 갔나? 나 없는데 Alone. 야 영통 줘봐 아 me 레전드네 진짜 Poor kid 누가 Someone save him 어? 받았다 야! 야 너 어디야? 어디냐? 오 맨 다들 어디에요? 야 너 네. 야 너 어디 갔어? 어디로 왔어? 쇼케이스 우리 아 일지아토 갔다가 내가 말했지? 일지아토 갔다가 아니 일지아토도 뭐 의미 있어 나의 텔레파시에 힘이 부족했다 무슨 스트롱 야 태양아 너 왜 거기 갔어? 아, 갔어? 갔어? 미치 와 아, 어떻게 다들 현재만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 못하냐 우리가 얼마나 그때 얼마나 뭉클한 추억이었냐 자 아무튼 아쉽긴 하네요 일자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저 팬사도 많이 했고 그렇죠. 첫 쇼케이스 그 좋아요 했던 거 기억나요? 좋아요? It's actually very appropriate that it ended up being V who thinks differently Let's go! V is known for thinking differently than everyone else. 가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2차는 And now we eat. 빵카. 아 여기가 이 차돌 맛집 2차돌이라고. 저 사실 처음 와봤어요. 차돌 중에 제일 유명한 집이에요. 아 그래요? 맞아 맞아. 이거 먹으려고 At least they're reunited once again 외모가 너무 귀여워 이거 만들어주셨대 외모가 보여줘 방탄이들 오늘 이 차들 접고 가버려 그냥 마포방고 자 일단은 여기 제일 잘 나가는 거 위주로다가 이렇게 좀 세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차돌 그럼 레이퍼 멤버들 아니 근데 이쪽 분들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 아니야 기억해 사이드 이거 그대로 시키면 될 듯 야 기억해 사이드 그대로 가자 기억해 사이드 주세요 기억해 사이드 기억해 사이드를 하나씩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억해 사이드 하나씩 다 주십시오 Good eating as usual Surprise discussion. 오늘은 제 생각에 일단 너무 거시적인 회의를 하기보다 다음번에 뭐 했으면 좋겠는지 정도로 좁혀서. 야 그리고 이제 더 체험할 게 있냐? 왜냐면은 우리도 지금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근데 코너를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해봤어. 네. 근데 솔직히 저 아이디어 있긴 해요. 진짜 동네 아저씨들을 섭외해서 7대7 족구하고. 우리 형 우리 그럼 세팍타쿠로 한번 배워볼까? 세팍타쿠로 진지하게 배워. 아니 우리가 농사짓기 어때? 랩타임 한번 들어갈래요? 일단 밥이나 먹을까요? 그래 제가 밥에 안 들어가서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같아요 밥 먹어도 머리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그냥 오늘은 밥이나 먹고 맛있겠다. 우리 나중에 카톡으로 합시다 빨리 먹어. 너 먹어. 너. 야, 너 지금 먹어. 저 먹었어. 거기 그 대충 할게. 대충 먹어. 아니 지금 이 자리 없어서 좀 옮기는 거예요. 아 그래? 오케이. 내가 옮겨줄게. 소야 그거 부드러 오네. 근데 이거 어디에 찍어 먹는 거야? 형 먹고 싶은 대로. 야 이거는 사실 뭐냐 싫어할 수가 없는 음식 아니야? 아, 어느 나라든. 얼마 먹어서 죄송합니다. 메뉴 파이 있어. 메뉴 파이 있냐? 딜리시 우리 맛있는 거 우리만 먹어도 되는 걸까? 사비
진아 너 이거 먹어야 돼. 돌 쳐봐. 와사비랑. 와 어떻게 이래? 와. 와사비. 그래 그리고 타조랑 먹을 때 와사비 좀 많이 해도 괜찮아요. The brisket expert. Is he the brisket expert? 오늘 정도 템포 딱 좋은 것 같아요. 기획도 매번 신선한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보다. 나 오늘 같은 건 되게 신선했어요. I love this mission. I love this episode. This is great. 개인으로 떨어져가지고. 아, 난 같이 있으면 Loved it. Love the telepathy. 더 용기가 안 생기더라.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 맞아. 뭔지 알지? 혼자 하면 그냥 뭐라도 해볼까? 뭔가 너무 뭔가. 폴댄스도 해보고 싶어. 나 너랑 잘 어울리긴 해. 폴댄싱. 플라잉 요가. Of course, Jimin would say that. 리듬 체조. 와 진짜 강환이긴 하겠다. See, there's lots of stuff they can do. 진짜 내 친구들이 다 볼 텐데 그거. 벌써 창피하다. I would love to see them do pole dancing. 배불러. 아 근데 달려가면서 얼마니까 재밌다. 진짜 자주 하고 싶어. 아니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소중한 거를 잊고 살아간 걸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해. I'm glad. 아, 예. I'm glad they're excited to do it again. 다음 달방에는 또 어떤 재미난 프로젝트가 기다리나요? 아 좋다. 멘트 좋다. 우리의 달려라 광차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They're back, ladies and gentlemen. They're back. Okay, put me down for pole dancing. That's my vote. I want to see them pole dance. That would be amazing. Let me know what you guys think they should do next. I don't know. They had some pretty good ideas there. But I'm just so glad Run BTS is back. Can't wait for the next episode. See you then, guys. I'm out.